탄색화란 단일 색깔의 회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노크롬 또는 모노크롬 페인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구식 용어에서 모노크롬 페인팅은 색채 자체가 최종적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 미술사에 오랜 동안 가치를 형성해 오고 형식의 결정적 요소로 등장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색화는 최종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 실천 과정에 등장하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탄색화와 이 모노크롬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이라고 불렀던 것을 2000년대 들어서는 단색화라는 한국어로 용어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학적 정체성이나 형식의 특징을 보존하기 위한 미술사의 오랜 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색화는 대단히 그 특징적인 자기 정체성과 한국적 미학의 세계를 갖고 있는 예술 형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탄색화 내에서는 세계적 동시대의 미술 용어나 문법과 관통하는 또 다른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한국적 특징,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탄색화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고, 40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담론과 미술적 성찰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탄색화 운동의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온 예술가들, 그 가운데서 이제 박서보, 하정현, 이우환, 그리고 이론가인 국립박물관의 김영락 관장과 함께 단색화 40년 진화 과정을 담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탄색화에 대한 용어 이야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탄색화라는 용어 자체가 작가들이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에 대한 감성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종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래요. 이 작품을 쭉, 1974년, 뭐 3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내 작품이 단색화라든가 이런 그 이름을 먼저 내놓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이제는 이름을 지각하지 때가 왔잖느냐. 막 그런 의미에서 막 늦기는 해도 뭐 이름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단색화가 어느 정도 그게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80년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젊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모노크롬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됐다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이름이 조금 이게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모노크롬, 서양 이제 모노크롬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미 서양에서도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분명히 이게 다른데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얘기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가인 나는 이분법적인 데에서 탄생한 그러한 단적인 모노크롬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네. 싶은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나마 단색화라는 말이 더 말로 낫다. 뒤집은 것이 더 그래도 좀 낫다는 낫다. 거죠. 네. 그 나는 그 단색화 이거 세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복원하는 운동으로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단색화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차피 그것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학회에서, 국제학회에서 또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느 일본 평론가가 에꼴드 서울이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박 선생이 솔선해서 그런 그룹이라 그럴까 그런 전람회도 꾸미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자 그래서 에콜드 서울이라는 이름 하에 쭉 수년 동안 네. 전람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람회 이름이 에콜드 서울이었는데 그걸 할 때 공교롭게도 그 시대도 그렇고 모인 작가들도 그렇고 그게 오늘날의 단색화의 테두리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운동이었어요. 네. 이완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에콜드 서울에 초대되는 것은 그룹이 아니라 매년 코미셔너에 의해서 코미셔너가 그 한국성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국성에 가장 접근하는 작가가 누구냐 해가지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단색화 계열의 작가들이 주가되고 또 그 외에 개념적인 일을 하는 작가들도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 명칭이 그 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어진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단지 제가 생각할 때 그 임준섭 선생님이 단색화라고 한 거는 이제 모노크롬을 한국어로 아마 네. 번역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흰색 전에 흰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흰색이라는 것도 묘하게 완전 흰색도 아니고 조금씩 서로 다른 거였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다가 다섯 가지의 흰색 이렇게 네. 흰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흰색이라는 말을 좀 더 흰색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단색이라는 말을 하면은 통용성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윤진숙 씨가 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예술의 형식이나 네. 운동 같은 것이 이름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 뜻하고는 네.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 너무 저속해서 쓰면 안 된다 할지 또 합리적이지 않다 예술의 운동이나 경향과 철학적 방향하고 맞지 않다 등등의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립이 되거든요. 이름 붙여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체적인 기류로 봤을 때 선생님들 하고 계셨었던 당시의 예술 경향이나 또는 그 창작의 방향하고 다소 덜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에 단색화로 운명 지어지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그 LA의 브루멘도포에서 조한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단색화라는 게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단색화, 서양 애들의 단색화면 단색화가 무슨 뜻인지도 사실 모르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선 나를 오히려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다 하고 네. 말을 그랬어요. 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고 또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잘 봐야 되고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궁정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저 자신도 69년에 그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평론가가 세 사람 있었어요. 그게 이일 씨라든가 오광수 씨라든가 김인환 씨인가 그렇게 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인쇄를 시키고 뭐 이렇게 번역도 시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을 현대미술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많이 알려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미술을 어려운 것만 갖다 자꾸 미기만 한다고 해서 일반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시절에 온갖 일을 다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래 평면 작가니까 평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평면에 돌아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72년부터 해가지고
슬슬 이제 판때기에다가 종이를 쌓고 거기다 물감을 넣어가지고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평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뒤에서 마대 뒤에서 이렇게 물감을 밀어내기도 해보고 이 시대가 이제 그 73년 4년 요 시기가 이제 정해지려고 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이 연필 묘법을 시작한 67년에 최초에 숨어서 시도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들이 장남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차남이 3살이에요. 5살 토굴이에요. 저 형 없을 때 이 녀석이 저 형 국어책을 꺼내가지고 국어노트라는 건 방한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다가 한국이라는 말을 써넣으려고 그랬는데 희우선 이리 도망치고 니은은 그 밑으로 떨어지고 아는 옆으로 또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그 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칸 속에 넣고자 하는 것은 목적성인데 그것이 실행이 안 돼. 그러니까 고무질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구겨지고 뭐 찢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 자식이 연필을 가지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거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 내가 찾고자 했던 게 저거라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흉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흉내낸 것이 방한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흉내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묘법 시리즈 탄생입니다. 네, 탄생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일이지 내 신체화되지 않은 거죠. 신체화되는 것은 70년대 이후로 넘어서면서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내가 과거에 일을 전부 중단합니다. 그 사이에 쭉 틈틈이 했던 거죠.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단색화에 대해서 소위 내가 진입하기 시작한 계기점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기를 거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되고 또 그러면서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는 그 한국사의 골절된 모습들이 1950년대를 지나고 60년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년대에는 굉장히 혼성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단색화 운동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게 이제 70년대인데 그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해방하고 50년, 60년대는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해외의 그 경향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 유럽하고 미국의 그 어떤 활동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50년, 60년대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우리가 빨리 서양 것을 많이 배워서 우리도 빨리 더 발전해야 됐다 그런 게 굉장히 팽창을 했고 60년대 말쯤 되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에 대한 그 갈구가 신문 같은 데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 한쪽에선 너무 그걸 주장하면 촌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고민이 굉장히 있었고 저는 이 단색화가 그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앵프르메 시대를 지나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조금씩 잡기 시작하는 중견에 이제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온 것이 그 결국은 그 이 저 단색화 그룹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큰 서양의 큰 물결 지금 모노크롬 얘기도 나왔고 그 이전에 앵프로멜 있었고 저는 솔직하게 그쪽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희들은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바로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것저것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발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제각기 뭐라 그럴까 자기 성격이나 혹은 가난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단색화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그 당시에는 부정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훈정이라든지 생활이 처참하다든지 가난하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그런 것이 은연중에 동물적으로 그게 느껴지고 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서는 저항의 미술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좀 비추어서
사실 70년대에 탄세카 운동에 참석했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관전을 거부해서 썼던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 탄세카 운동이 갖고 있는 또는 참여 작가들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상당히 그 제도권에 대한 거부 의식이 많이 있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렇죠. 거의가 그런데 탄세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 거부한 인간들이 모여서 한 전시죠. 그게 그러니까 운동이고. 관전을 거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전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에 대한 그 반항이나 거부의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이죠. 그건 맞지만은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탄세카 운동을 한 게 아니고 탄세카 거부했던 인간들이 탄세카 작가로서 활동했던 거죠. 앵프르멜 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죠. 앵프르멜 때는 그건 완전히 반국전. 내가 1956년에 반국전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근데 사실 저 80년쯤 되면은 거의 이 단세카 자체가 하나의 좀 너무나 지배적인 운동이 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중 미술이 이제 굉장히 반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다. 단세카 작가들이 살아나갈 길은 국제적으로 통로 숨구멍을 터나가야 하기 위해서 그리 집중들 한 것뿐이지 그것이 사회를 전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그런 시각들은 있습니다. 가령 단세카 운동 자체가 실험적이고 또 권력에 대한 거부 현상으로서 출발한 부분도 있고 반국전 운동처럼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세력화 내지는 권력화 집단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었거든요. 아니 그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나는 내가 70년대에 내 업적은 전혀 덜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난 70년대에 세 가지 운동을 내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소위 전국화. 그러기 위해서 전국 문화를 서울 집중적인 데에서 그 모든 지방 도시를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는 일. 그걸 내가 했고 또 하나는 소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서 평가받을 수 심사받는 안대반상전을 했고 또 하나는 가치관의 집약운동. 하나는 확산, 맨 처음에는 확산운동이고 두 번째는 소위 그 발굴운동, 세 번째는 집약운동, 가치관의 집약운동. 그걸 시의골도 서구입니다. 그리고 서울현대미술제라는 현대미술제 운동은 전국을 통해서 전국을 중심도시로 키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안대반탕에 내서 작품 좋으면 젊은 애라도 국제전에 나갈 수 있게 맹근 거. 이 세 가지 운동이 내가 70년대의 공적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그 세 가지 운동 자체가 반체제 운동이에요. 그 체제에 대한 반응. 다만 근데 그게 체제에 대한 반항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현대미술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살리는 길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가고 커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체제화 된다 그럴까 그게 권위화 된다 그럴까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처음에는 국내 국전이니 뭐니 국내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어떻게 자기 세력 확장이나 그런 꿈을 꾼 게 아니고 바깥과 연결하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과 연계가 되면서 국제성을 띠게 된 거고 그런 중요한 역할 가운데에 그 뭐라 그럴까 이 오늘날 탄세카를 형성해 온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대장으로 열심히 앞에서 부추기고 그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끌고 나간 사람은 박 선생이라는 건 분명히 밝혀야 돼요.
아까 이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한국의 실험예술운동의 그 미술사적 페이지에는 박사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요. 다만 이제 아까부터 제가 그 권력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른바 관전을 거부하고 또는 제도권적 입장과 전시회를 거부하고 독창적인 실험성을 내세우고 전위성과 제도에 대한 거부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이 나중에는 미협이랄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세력화됐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중앙의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문화부는 상대하는 것이 미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바깥에서 뭐래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의를 했지. 어떻게든지 미협을 장악하자. 그래가지고 미협을 장악하니까 우리가 모든 거 요구하는 거예요. 국제전도 관계없어요.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협을 잡고 있으니까 국제전 서류와도 초청장 서랍에 넣고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김한기 선생이 이사장을 맹글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현대 미술이 생존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뭐, 안 됐던 거죠, 모든 거.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국내에서는 국전이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 있죠. 해외라도 눈 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직으로 가지고 지금 다 있으니 어디로 가려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은 해외를 눈을 돌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그게 국전이, 미협이 이렇게 되는 거지. 미협 그 자체가 욕심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3자를 보면 박 선생 좀 듣기가 거부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역시 그 투쟁인데 그 기득권하고 투쟁인데 그걸 잡았을 때는 이건 권력이에요. 그거야 그렇지. 투쟁 못해. "단색화"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권 내에서 일어났었던 실험예술운동으로서의 모노화 이야기를 좀 사실 수없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단색화 운동이 갖고 있었던 정신성과 방향과 색채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노화 운동이 바라봤었던 철학적 방향하고 미학적 해석이 어떤 식으로 유사했었고 달랐었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70년대에 오사카 엑스포라는 게 일어났는데 오사카 엑스포가 일어나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운동이 모노파인데 모노파라는 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단색화 비슷하게 그 서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플룩서스라든지 혹은 알테법이라든지 그런 게 어렴풋이 전해졌지 그 당시는 정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고 잡지도 일본에 들어오는 동 많은 동 했기 때문에 다 몰랐어요. 일본의 문호파라는 것은 해화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해화가 그때 완전 부정당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조각이나 이 표현이라는 것이 과연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래서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 소재가 되고 단색화라는 것은 역시 이게 해화의 문제가 중심이고 근데 다만 이게 비슷한 것은 모노파에 있었듯이 분명한 어떤 이미지를 내세운다거나 무슨 단순한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군정이든 어쨌든 간에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아주 뉴트럴하게 그냥 행위 자체라든지 물질을 이용하면서도 물질을 아주 쟁화된 부분에서 정신성이 깊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물질이 다뤄진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뉴트럴하게 그 표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은 물질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표현을 생각하고 한쪽은 해화적인 부분에서 해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뜻이나 모든 걸 배제해도 해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나타냈다는 것은 세계 미술사에 봐도 특이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은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완 선생님 말씀 안 하시고 있지만은
이환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론적인 그런 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것이 이환 씨가 저것을 일찍 까부러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준 절대적인 공로자입니다. 제가 그 모노와 얘기를 여쭌 것이 이제 그 유사 시기에 유사한 지역권 내에서 가령 동양적 감수성이나 우리가 지금 단색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색깔론적인 그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단색화 작가이지만은 나는 단색화 작가이기 때문에 색깔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죠. 아주 아이러니한. 예, 이게 뭐하고 같은 거 아니? 가령 우리가 서구의 모노크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이면서 파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접근보다는 훨씬 더 아주 유연한 사고 속에서 탄생한 것이 단색화인데 색깔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색채의 작가로 저는 박사보 선생님이 색깔 작가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색화거든요.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자제적이고 중성적이고 금욕적이라고까지 그런 색채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름이 사실은 자꾸 불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색채를 어떻게 보느냐, 색채가 그냥 무슨 빨주노 어쩌고 이런 색으로 안 보고 넓은 하나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의 색채로는 색채 들어가죠. 저는 색채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이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색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내세우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의 공통점은 물론 뭐 물질과 화면이 뭐 평면성이 그렇지만 실제로 세계의 어떤 그 중성성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말도 별로 뉴트럴한 색채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색채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색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 색채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색채가 결정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 속칭 단색화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설에 그 한두 마디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물론 그렇죠. 네. 색채는 물질이지만 색채를 물질로 봤기 때문에 색채를 거부하는 것이 서양적인 아방가르드거든요. 근데 우리는 색채를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긴 통역 전통에서 더 나오는 것이고 색채를 물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색이 많거든요. 서양에 비해서 아시아나 동양 쪽에서는 가령 선생님 작품 속에서 이것이 무슨 색깔로 이걸 회색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작품 속에서 국물이한 그러니까요. 국물이한 이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가령 여기 정상화 선생님 작품 같은 것이하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정의하는 색채에 관한 선명성하고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색채의 선명성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화이트나 블랙이라고 하는 극렬한 색깔들 색깔 중에서 정말 극렬한 것이 화이트하고 블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은 말이죠 100% 순도가 100% 블랙하고 100% 화이트입니다. 내가 아까 그래서 이저 도공이 그 어렸을 때 밥을 더 먹기 위해서 가서 일하다가 늙어서 자기가 그 가마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문화적인 세뇌를 받은 일도 없는데 그 시대는 것이 버거우니까 가서 유약에 쳐넣어가지고 희구무리하게 맹글어버리거든. 그것이 민족적 정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 서양의 색채하고는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의 색채로 정의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도 색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매우 그러니까 저같이 서양 미술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다른 서양과 너무나 다른 특징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색화니까 단색화를 하고 계신 예술가들은 단색화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색화가 단색화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단색화가 하종현 이렇게 부르죠. 내가 지금 이름 생각한 그 중국 사람 미국에서 쓴 미국에 살면서 쓴 그 동서양 화를 같이 묶어서 책을 낸 분이 있는데 모노크롬도 초창기 모노크롬 할 때 하고 지금 아까 답을 다 해버렸는데
이브 클라인도 맨 나중에는 그게 부정성이 아니고 그 무한이 아니고 아주 긍정성인 모노크롬으로 가는 거였다. 폰타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처음 초창기 할 때는 쳐보시고 그냥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걸로 그냥 완비를 붙이는 걸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모노크롬이다 이렇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왜 블루를 쓰셨어요? 근데 그것도 꼭 블루라 해야 되겠다 해서 블루로 쓴 게 아니고 가능한 대로 이미지가 없는 색, 그 블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황토색 비슷한 오렌지하고 양쪽을 썼는데 블루는 그냥 하늘색처럼 그냥 아무것도 투명에 가까운 색이 블루고 그리고 땅에 가까운 색이 오렌지니까 가능한 대로 거부 반응이 덜한 색 해서 이제 점 찍고 선 끊는 것은 이미지가 없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뉴트럴한 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루나 오렌지를 자연히 택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소리) 탄색화 또는 탄색화적 문법이 이른바 그 세계미술사나 미학적 실천 속에서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생 같은 경우도 최선의 대답이 사실은 결국 내가 즐겨하고 느끼고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한다 이런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특별한 그 어법이 있을까? 이 선생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저도 비슷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해화가 어떻게 재성립이 될 수 있는가? 일단은 해화는 종래의 해화는 부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건 모노크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전에 그 다다이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속에서 해화는 서양에서는 해화가 끝났다 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그런 글을 60년대에 이미 많이 썼습니다. 해화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내 자신도 60년대 중반 이후에 작품을 시작한 사람이지만은 아하 해화가 끝난 것이로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물질성이라 그럴까 물질성이나 공간성과 이어지는 데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71년에 파리 비엔날 갔다가 미국을 갔더니 모마에서 바네트 뉴만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네트 뉴만이 화이트 앤드 블랙 전을 하고 있어 엄청 큰 거 그걸 보고 나는 쇼크를 먹어서 깜짝 놀랐어. 아, 해화라는 게 이렇게 힘이 강한 건가? 그리고 아직도 해화라는 게 할 수 있는 길이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끌적이도 보고 전에 하던 걸 다시 찾아보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해화라는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해화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해화를 해도 괜찮은 거고 더 얼마든지 길이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됐는데 탄색화는 본인들이 자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화의 근원, 해화를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채도 색채론적인 색채가 아닌 색채 이전의 색채라든지 그리고 의미나 무슨 뜻이 있어야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의미나 뜻을 날려버려도 그 특이한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꼭 그 뭐야 이 캔버스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걸 곁들여도 회화가 될 수 있는 내가 그 위기론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국제적으로 조명받고 관심이 대상이 된다고 나는 이미 그거를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입장에 와 있거든. 그리 내가 다시 환원한다면은 내가 과거에 매달려서 그 과거를 흉내내는 거죠. 결코 이것은 예술가가 택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
이 21세기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서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를 나는 생각한다. 난 이미 그거 생각하고 있어. 오늘 그 결혼한데 신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왔는데 이 단색화는 그 행위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신체를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화된 입장에서 신체를 써서 해화를 그 뭐라 그래 해화를 해내는 근데 해화가 단순한 그냥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행위 그 신체 행위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 할 말들이 서로 다르고 다 할 겁니다만은 신체를 써서 했다는 거 그리고 신체를 지금 무작정 그냥 그 폭력적이라든지 혹은 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많은 이제 그 유교의 탓인지 뭐 우리나라의 뭐 탓인지 난 정신적이라는 말도 별로 쓰기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신체론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신체가 아주 걸러진 신체를 쓴 그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그 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자 그러면은 대략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체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단색화적 전통과 정신성이 서구에서 얘기했었던 소위 미국적 추상표현주의나 유럽적 모노크롬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또 상호 영향권 내에서는 어떻게 상호 영향권 내에 있었는가 하는 그런 그 증조와 같은 것들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좀 스스로 그 좀 비평적 접근을 해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글로벌 예술계와 어떻게 자기 커뮤니케이션의 어법을 찾느냐 하는 것이 향후에도 남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